경산시가 26일 지역의 수건 사업인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에 성공했다며 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과 조지현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해 유치 과정과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산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 기자회견. 조현일 경산시장은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친 산업자원부 설득 과정, 특혜와 형평성 문제 등 극복 과정과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5만 평 규모로 계획됐지만 산업자원부와의 타당성 심사와 승낙 과정에서 3만 3천 평 규모로 면적이 줄어들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 구조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변경안은 2단계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중 일부를 유통상업시설 용지로 변경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입주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지식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안입니다. 경산시는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 취업 효과 13,651명, 생산 유발 효과 1,493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590억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경산의 소비 시장으로 오롯이 솎아낼까? 조지현 국회의원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경산시장과 함께 경산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심의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또 산업부 장관을 또 만났었고 지난 그 23일에도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함께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수건 사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설득을 드렸습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관광, 문화, 쇼핑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